어머, 여기는 지하철 2호선. 말로만 지하철 2호선인지. 지하철 2호선의 외로운 펜처 사업가 노마진. 지하철 진짜 지하철 2호선에 나타났다. 오렌지야? 지난번에 엿과 바쁜 오렌지로 물물 교환을 시도하려는데 아무리 노마진이어도 지하철에서 진짜 물물 교환이 가능할까요? 자, 오늘 여러분의 간단한 상품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렌지 되겠습니다. 먹은 말이죠. 신맛 좋아하시는 입장분들 신맛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신맛이 넘쳐난다는 건 하지만 안 맛을 없다는 거. 물물 교환 바꾸실 분 없으니까 그냥 있어요. 드디어 있어요. 교환할 사람 발견. 머리가 하나 구세주가 있습니다. 오렌지와 교환할 음식은 호떡. 와우, 엄청 푸짐하다. 호떡 두 개와 오렌지 물물 교환 성공. 하지만 피디님은 못 먹는다는 거. 오케이. 지금까지 노마진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노마진, 당신은 진정한 판매 왕입니다요. 물물 교환 대성공. 하지만 지하철 이용료 900원은 지출된다는 거. 동혁 씨,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수근 씨의 집이군요. 형, 배고프면 밥 좀 줘요. 자, 장동혁 학생 유치로입니다. 유치로. 숙소가 이게 뭡니까 지금? 전방에 보이는 걸레를 깨끗이 닦은 후에 바닥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맛있는 라면을 끓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자, 실시. 실시. 뛰어. 바로 청소를 하러 가는 동혁. 먹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바닥을 닦는데 어째 좀 어설퍼 보인다. 수근이 형, 탄광촌이야, 탄광촌. 사탕가루 날려, 이 집에. 이게 뭐야? 이게 숯이 안 보입니까? 숟가락 날렸던 겁니다. 절대 오해 안 하기 바랍니다. 우와. 하나에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 수근 씨가 정해주세요. 하나에 10원씩 해서 50원에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50원. 너무 싼데? 아니, 이거 왜냐면 그냥 준 거기 때문에. 사은 행사할 때 받아온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고향에서 직접 담가주신 중국산 고춧가루입니다. 에이, 농담도 잘하셔. 이게 청소하고 만두 다섯 개 50원에 구이. 왜구단 사랑이여라. 난 왜구단의 전설의 두 살같이 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요즘 엄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 내가 엄지가 왔겠어. 잠깐만. 어, 여기 있을 것 같아. 어이? 혹시 여기가 너네 집 안방이야? 안방이라니. 여기는 우리 집 베란다. 전혀 숙변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위에서 가까이 사람 움직이는 헬리콥터 팔로리 움직이야. 이 야식. 뭐야 이 자식아. 이게 뭐 상관이야. 엄지 어딨어? 엄지 누나한테 싸워라. 응? 너도 오랜만에 만나서 왜 이렇게 다투니? 다투. 왜 이렇게 타투니? 뜨시! 전혀 외롭지 않아. 동혁은 동료들과 함께 행복하게 도전을 마쳤답니다.